강남구에서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2016 강남 북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제20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펼쳐졌습니다. 강남구가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2월부터 강남구청에는 특별한 식사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청렴 식권제입니다. 청렴 식권제란 외부인의 접대를 사전에 차단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자 만든 제도로 만약 식사할 일이 생긴다면 구내 식당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요. 시행 6개월여 만에 강남구청 전 부서에서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건전한 식사 문화와 청렴 분위기 확산에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강남구가 조성되길 바라며 8월 첫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열, 치열,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게 만드는 태권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무예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잊기 위해 태권도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최대 글로벌 태권도 축제,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에서 펼쳐졌습니다. 3일부터 나흘간 열린 대회에 610개국 4,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1개 종목 44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대표 선수들은 개인과 단체 경연, 기록 경연 등의 부문에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했으며 부대 행사로 태권도 용품 전시 및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남구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대한민국과 강남을 세계 속에 알리고 국기원을 관광 명소화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서 책을 읽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독서를 즐기고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북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16 강남 북페스티벌 행사가 열렸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책으로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기획 전시와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문 독서 논술 공모전 시상식과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재현한 토론 광장, 북토크가 진행됐으며 특히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편안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 공간이 제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션 수행,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북 페스티벌을 꾸몄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독서에 참 즐거움을 느끼고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이 펼치는 미래희망 100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열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제20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이 펼치는 미래희망 100년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50년을 조명해보고 미래 정보사회를 체험해보며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통 공감의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퍼레이드와 과학공연, 대중 강연 등을 통해 과학을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 관광버스 유입이 증가하면서 강남 구민들이 도로 혼잡과 불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가 교통질서 바로잡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삼성동 코엑스 롯데 면세점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늘며 코엑스 일대 교통 혼잡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면세점 쇼핑 관광객은 하루 6천에서 7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200% 이상 크게 늘어 면세점 주변 관광버스가 도로에 줄지어 대기에 도로 혼잡과 불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특정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집중 순찰을 할 방침이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승하차 이동 조치를 통해 도로 혼잡을 막고 있습니다. 군은 코엑스 일대가 관광 요충지인 만큼 대한민국과 강남구의 이미지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질서 바로잡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는 11일과 12일 양일간 강남구청 로비에서 상주군 참외 직거래 특판 행사를 마련합니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을 돕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상주군의 추천을 받은 우수 농가의 품질 좋은 참외만 선별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강남구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국기원 경기장에서 태권도 상설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예술 공연으로서 태권도의 훌륭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태권도 관광의 핵심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유련동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재활용 선별처리 과정 견학과 스티로폼 압축체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원 재활용의 가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팝송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강사가 인기 팝송을 선정해 주요 표현, 발음, 곡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수강생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흥미를 갖고 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 국민이 1년간 먹고 남은 음식을 20%만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1,600억 원이 줄고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낭비 없는 음식 문화, 나부터 실천해야겠죠? 가정에서는 가족의 식사량에 맞게 요리하고 외식할 땐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갑니다. 또 식당에선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손님이 남긴 음식은 포장해 줍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어렵지 않죠?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